자, 이어서 유대천 군이 파이널 PBL 보고서 8분 동안 발표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PBL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할 컴퓨터과학과 유대천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파이널 보고서 PBL 작성하면서 새로 추가한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파란색 볼드 처리를 했고요. 그 위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배운 중요한 개념들이고요. 저는 이 중에서 많은 개념을 배웠지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을 위주로 10개만 추려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QR분해와 특이각분해 각각 이제 행렬의 크기를 줄여서 연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새롭게 하게 될 수 있게 된 일들은 주로 이제 저는 데이터의 많은 양의 행렬을 프로그래밍 언어 세이즈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또 그의 해를 구하고 또 역시 이런 것 중적분 또는 극값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네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내용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어떤 복잡한 미적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일단 이그잼에서는 이제 삼중적분까지 한번 네 풀어봤습니다. 간단한 그 스탠다드 문제들 푸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네 맞습니다. 배운 스탠다드 문제는 다 풀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네 식을 좀 문제를 바꾸면 다 풀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에 의미를 두었고요. 개인 성찰 노트는 이렇게 썼는데 중요한 추가된 내용은 이 학습 진행 내용을 이제 AI를 위한 이제 기초 수학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제가 주로 학습한 방법은 샘플 코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샘플 코드와 세이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배운 내용들을 실습하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은 이제 이런 행렬 대각화 등을 통해서 행렬을 축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극값을 구하는 방법, 뉴턴매스 경사하강법을 배웠고, 경사하강법을 좀 설명해 보세요. 경사하강법은 이제 그 어떤 해를 구하는 방법인데, 음의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하강해 가면서 해를 찾는 해 근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시계 모양이 뭐랑 비슷해요? 시계 모양이 그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하지? 그런 식으로 계속 앞에 수렴해 가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게 되고 요즘에 보다가 비슷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에서는 AI가 학습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 PCA로, 그 값을 더 축소를 하고, 또 그 딥러닝으로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는 일단 저보다 더 AI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여도는, 10점 중에 8점을 주었고요. 직접 실습한 내용을 많이 공유했지만 그래도 좀 전문적인 내용을 같이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서 8점을 주었습니다. 개인 성찰 노트이고요. 동료 평가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다들 내용을 잘 해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저희 팀장을 맡아주신 김두영 학우분이 되게 AI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고 그걸 공유해 주시기도 하고 또 팀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주셔서 좋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업을 공부하면서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또 이제 제가 컴퓨터 공학 갔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했고 그 결과 이 실습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수업에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학생들이 함께 답을 찾아가고 또 거기에 이제 교수님께서나 조교님들께서 이제 답을 같이 올려주셔서 그거를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 뭐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성취감 그런 거 중요성을 좀 알게 해준 것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수업에서 보완해야 될 점은 일단 이제 처음 이런 방식의 수업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조금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에 참여가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예시들을 좀 잘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2시간에 또 만들었었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다 얘기해 준 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PBL 보고서는 올려주셨는데 그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질문 또는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해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참여를 해야 써야 됐는지에 대해서 그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한 건데 네. 그냥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잘 될까요? 아무래도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아니, 진짜 책에 있는 것 중에 있다가 네. 네. 그거보다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알겠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게. 몇 페이지에 뭐 무슨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이해가 안 된다. 그 문제를 어떻게 구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고요. 네, 지금은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서.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예시 뭐 지금 제가 다른 분들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웠는데 그 예시를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내 학생들 가르친 그 PBL 보고서를 PBL 보고서가 아니라 PBL 보고서가 아니라 문의 게시판 활용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의 게시판이 PBL 보고서에 있는 게 질문 있고 누가 물어봤고 누가 답변해서 질문 답변 그러고 아래 그걸 통해서 배운 게 뭐다고 쓰는 걸 내가 샘플로 그걸 수백 개를 보여준 건데 그런데도 그거 갖고 모자라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 이해했죠? 저는 그거 갖고 이해 못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해주면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질문하라. 책 읽어보고 모르면 질문하라는 거를 더 쉽게 어떻게 해주면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일단 전 뭐지? 지금 저희가 한 이번 학기에 한 문의 게시판 내용을 뭐 남겨서 보여줄 수 있으면은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내용을 잘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이런 말을 안 들어도 되겠다는 얘기죠? 저라면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전 학기도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었거든? 아무래도 그 게시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게시판이 바뀌어서 네. 게시판이 바뀌어서 처음에 몇 주 동안 잘 안 들어왔던 거지? 네, 아무래도 적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하질 않았기 때문에 몰랐 네, 그건 맞습니다. 사람은 이해했는데.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금방 따라하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지? 네,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니까. 자, 마무리. 마무리요? 네. 그러면은 다 넘어가고 Q&A 참여한 부분도 이렇게. 일단 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큰 행렬을 10 곱하기 10은 아무래도 손으로 다루긴 어려운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쉽게 다룰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주로 이런 식으로 샘플 코드를 많이 작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볼드 처리해서 공부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시간 괜찮은가요? 몇 개? 본인이 깨우친 거 몇 개를 얘기하라고 지금 그 시간을 준 거예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텐터티브 스코어를 이제 와이어너를 이용해서 뭐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면은 보다 쉽게 그것들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네, 느꼈습니다. 데이터 처리하는 기본적인 그런 분석은 다 배웠습니까? 네. 새로운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은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것들 쭉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예습한 내용도 정리하고 또 공분 산행렬을 구하는 뭐 코드도 작성해보고 했습니다. 그냥 쭉 넘어가서 팀 프로젝트인데 팀 프로젝트 제가 참여한 거를 그 저번에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아, 네. 잠시만요. 아치, 로그인해야 되네요. 이걸 로그인하면 여기서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해볼 수 있거든요. 로그인 잠시만요. 그러면은 준비를 해놔야 네, 그러면은 스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엠리스트 클래스 플로우를 활용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경사강법으로 엠리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학습에 따른 정확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했고 저도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를 활용을 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검색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 코드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본인이 본인 노트북에서 다 실습할 수 있죠. 그 스크린 캡처 할 수 있지, 동영상으로. 네. 그래서 그 동영상 만들어 놓을 수 있지, 다 돌려본 걸. 네. 로그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틀어 놓고. 네. 발표할 때 쭉 설명해 주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 번에 끝나잖아. 네. 지금 와서 우왕좌왕 할 필요 없죠. 네. 캡처한 내용은 여기 올려놨습니다. 발표할 이런 식으로. 때 동영상으로. 네. 그래서 동영상을 쭉 같이 보면서 하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하잖아. 이렇게 네. 하면 돌아가는 게. 오타도 없고. 이런 식으로 10번 학습했을 때는 78%, 100번 학습했을 때는 89%, 1000번 학습했을 때는 92%, 뭐 이런 식으로 정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이 CNN, CIFA 데이터를 CNN으로 학습하는 방법도 이것도 코드는 많은 부분을 참고적으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과정에 따라서 항상 올라가진 않지만 정확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50%의 테스트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그잼도 네, 팀원들과 같이 세 문제 본인이 해본 내가 준 문제를 고쳐서 바꿔서 더어드밴스한 문제를 한 것들 네, 이 적분 파트는 이제 제가 문제 찾아서 새로 네. 구한 부분이고요. 위에 부분 네 위에 부분은 이제 팀원들과 같이 교수님께서 주신 문제들 위주로 네 풀어봤습니다. 이걸 통계는 네 문제를 따로 네 찾지 못했습니다. 구성이 잠시만요. 아 네 그래서 이번 학기 공부를 하면서 이 과목을 들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를 해보면서 이 방법이 좀 더 수학 공부하는 방법 새로운 방법인데 제가 접해본 방법 중에서는 새로운 방법이었는데 나름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 느꼈고 네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앞에 서문에 있었던 그 맥센 코딩을 활용한 거예요. 수학을 그 전에 수학적 개념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리고 코드를 그 손으로 간단한 걸 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코드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클릭하면 확인 돌아가 그 같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서 알고리즘이 워킹한다는 것 그리고 도구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새롭고 어렵고 변화된 문제를 그 코드를 고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를 다 쌓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챕터 4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것도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이제 한 학기가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PBL 보고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유대천 군한테. 자, 질문 하세요.